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동작은 코핀이라는 동작입니다. 앞서 배웠던 윈드밀이라는 동작을 완벽하게 숙지를 한후 넘어가는 동작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코핀이라는 동작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핀은 이렇게 도는 동작이고요. 해외에서는 먼치맨 또는 베이비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코핀이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윈드밀을 먼저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윈드밀은 가장 기초적인 기술 중 하나로 머리와 등 윗부분 그리고 어깨를 사용하여 돌아가는 기술입니다. 윈드밀이 된 상태에서는 다리를 X자로 꼬아 진행하면 코핀이 완성됩니다. 코핀을 도는 방향은 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수 있는데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X자로 꼬이는 다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핀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특히 목과 어깨 부위가 바닥에 많이 마찰되는 동작이니까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동작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꼬은 후 튕겨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하늘 위로 찼다가 당겨오는 느낌으로 튕깁니다. 동작을 진행할 때 몸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튕긴 후 떨어질 때 허리 쪽이 아닌 등 윗부분으로 삭제하는 느낌으로 연습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두 번째로 등으로 들어가면서 다리를 꼬아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윈드밀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지만 등이 닿기 전 다리를 꼬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금 배웠던 두 가지 동작을 합쳐서 이어보겠습니다. 동작을 들어갈 때 다리를 꼬아준 상태에서 튕겨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금 진행한 다리를 꼬고 튕긴 동작에서 팔을 둥그렇게 만들어 팔꿈치가 골반을 치는 느낌으로 몸을 넣어줍니다. 이때 튕김과 동시에 팔을 쳐서 몸이 들어가며 등이 닿을 때는 몸을 움츠려서 골반을 당겨옵니다. 다음으로는 골반을 쳐서 몸이 떠지게 될때빈 공간으로 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완벽히 숙지하셔야 한 바퀴가 완성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 배웠던 동작을 합쳐서 연속적으로 수행하면 코핀이 완성됩니다. 이때 타이밍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꼬은 다리가 풀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